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제가 매년 저술을 하고 있는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책은 세계 미래 보고서 2024년에서 2034년 주로 10년을 정리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2004년도부터 지금 제가 매년 출판을 해가지고 2004년부터 20년이 넘었는데, 그죠? 제가 이렇게 뒤져봤어요. 한번 얼마나 정확한가 한번 뒤져봤더니 거의 많이 틀렸어요. 이 책에서 예측한 것보다 사실상 제가 예측한 것이 더 빨리 왔어요. 저희는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고 아주, 뭐라 그러나, 아주 그저 점검을 많이 해서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과감하게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가 틀렸느냐 하면은 AI 인공지능이 제가 벤 고르치라고 책을 썼어요. 2030 인공지능 혁명 2030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2030년이 되어야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혁명이 온다 뭐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에 벤 고르치엘은 뭐라고 했느냐면 벤 고르치엘은 그죠 얼마 전에 지금 AGI 서밋을 했던 요 싱귤래리티 넷의 대표이고요. 세계 일반 인공지능 협회 회장, 학회 회장 뭐 등등해서 AGI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2014년에 책을 냈는데, 인공지능 혁명 2030. 그때 아무도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알파고 때확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벤 고르치엘이 나한테 여기에 2023년에, 그때만 해도 14년이니까 10년 후에 인공지능 혁명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요, 2050년 정도가 되면 AI가 확 퍼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미래학자니까 좀확 땡겨서 2030 이렇게 했는데 사실 2023년에 AI 혁명이 나왔습니다. 그죠? 챗GPT가 나오고 이제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뭐 LLM 해서 라마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왔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서 생성 AI가 그죠? 뭐몇경 달러가 되는 이런 큰 시장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뭐 인공지능의 변화를 주로 다루었어요. 모든 산업을 지배할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일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까? 세계 시민이 됩니다. 2050년이 되면은 세계 시민이 돼요. 나라가 국가의 경제가 흐릿해져요. 그리고 노동이 사라집니다. 2030년만 해도요, 노동이 많이 사라져요. 전부 AI가, 로봇이 많은 일자리를 가져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급자족의 시대가 옵니다. 3D 프린터가 씩씩씩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수입, 수출이 많이 줄어들어요. 사교육은 거의 사라집니다. AI한테 묻고요, 챗GPT한테 물으면은 답을 다 해주는데 뭐 학원에 가서 묻겠어요. 그래서 사교육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사라지면서 AI로 대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이, 그리고 사람들은 건강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공유 경제, 쉐어링 해서 나누는 경제, 이런 경제로 가고요. 소득에 대한 고민이 사라집니다. 소득, 그러니까 이제 나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본소득 같은 게 2030년이 되면은 절반의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준다. 또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소득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충분하진 않지만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게는 해줘요. 그러니까 먹고 살면은 직장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노동, 소득에 대한 이런 고민이 사라진다 뭐 등등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책이 바로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 10년간 다루는 이 책이고 교보에서 출판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교보에서 출판을
해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요. 커피 한잔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그저 요거 간단하게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삶의 지혜가 그죠? 미래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